안녕하세요. 쇼미더 TV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데스크탑 마이크 스탠드예요. 이 멀티 포지션으로 관절이 움직이는 마이크 스탠드고요. 손트로닉스 마이크 스탠드 엘리베이트 스탠드입니다. 오, 관절이 움직여서 데스크탑에서 손으로 아니면 따로 데스크탑을 밖에 나와서 공간을 차지하는 마이크 스탠드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고들 했어요. 근데 이게 손트로닉스사에서 엄청 튼튼하게 제조가 돼서 나왔습니다. 가격은 먼저 129,000원 기분 좋은 가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얘는 작업 공간이 작아도 좀 이상적인 멀티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팟캐스트 프로의 맞춤형 커튼으로 디자인이 됐죠. 그래서 이거 엘리베이트는 이제 팟캐스팅이나 이제 보이스 오버 아니면 게이밍 아니면 또는 자택근무 할 때 최적화된 세팅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금 장치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관절이 세 개의 잠금식 조인트 덕분에 표지션이 되게 다양하게 쉽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 암 안쪽으로 이쪽으로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여기 클립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클램프를 이용해가지고 작업 공간에 빠르게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클램프는요. 얘는 책상을 뚫어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단단하게 부착할 수 있는 클램프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 말고 얘는요 기본적으로 좀 빠르고 쉽게 작업 공간에 장착할 수 있는 클램프 이렇게 두 가지로 형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골라서 쓰시는데 보통 이거 쓰지 보통 책상을 뚫지 않죠. 네, 해볼 겁니다. 이렇게 책상 크기에 맞춰서 고정을 하고요. 클램프를 돌려주시면 고정이 되겠죠? 이게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그 프리미엄 퀄리티라가지고 오! 아! 그냥 끼면 되는구나! 오, 진짜 간단하네! 하고 관절을 이용해서 하고 그리고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 마이크랑 탑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뭐 이렇게 탑을 고정을 하고요. 여기 마이크.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묻어보죠. 아, 그럴까요? 지금은 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홈이 파여져 있어가지고 정리 진짜 쉬워. 아, 이런 식으로 끝까지 정리를 할 수 있구나. 오, 맞아. 선 정리 되게 불편하잖아요. 마이크 여기 대는 대로. 근데 선 정리를 할 수 있는 홈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부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팟캐스트나 홈 레코딩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사용하시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땅땅땅. 그래서 뭔가 최적화된 디자인의 이 관절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는 각도로 조정을 할 수 있고 위치나 높이 이거를 제 입 모양에 맞춰서 조정을 하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고강도 스틸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이게 튼튼해야 되거든요. 마이크가 비싸면 마이크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튼튼한 게 되게 중요한데 튼튼한 강도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손트로닉스사에서 나온 마이크 스탠드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